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재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해피연인의 다육 농장 두 번째 영상이에요. 오늘은 수제화분과 예쁜 다육이를 구경할 건데요. 해피연인의 다육 농장은 도소매를 하는 매장이고요. 도매가 궁금하신 분들은 사장님께 직접 연락해 주시고 소매는 직접 방문하시면 된다고 해요. 용인 기흥역에서 20분 거리이니까 가까우신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하시길 추천드려요. 그럼 지금부터 같이 구경해 볼까요? 고고! 어머, 여기 선반에 있는 화분들은 모두 해피 사장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구우신 화분들이에요. 이 꽃화분 너무 예쁘죠? 화분들이 색감도 너무 예쁘고 그림이나 모양도 특이하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여러가지 모양과 크기의 화분들이 있네요. 너무 귀엽죠? 그럼 감상해 보실게요. 여기 앞에 장미 화분은 너무 예쁘죠? 역시 수제 화분들은 너무 예뻐요. 여기 해바라기 화분들도 너무 특이하고 예쁘죠? 여기 앞에는 아직 굽지 않은 화분들. 지금도 너무 예쁜데 완성되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요. 이곳은 사장님께서 화분을 직접 만드시는 작업 공간이라고 해요. 저도 한번 도전해 보고 싶네요. 그리고 수제 화분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화분들도 많이 있어서 예쁜 다육이와 어울리는 화분에 심어 가실 수도 있으세요. 콩분도 있고 예쁜 디자인 화분도 있네요. 큰 화분들도 많이 있어요. 예쁜 화분들 구경했으니까 이제 묵은두기 다육이들 구경하러 가볼게요. 이쪽에는 다양한 창들이 모여져 있었어요. 가을이 와서 그런지 솜톱 라인이 빨갛게 물든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 아이는 특별히 더 예쁘지 않나요? 저기 보이는 대품들도 진짜 멋있어요. 어머, 대품이성에 꽃이 피었네요. 야생화처럼 예쁜 꽃이 피네요. 알록달록 선인장 색감이 정말 예쁘고 멋있지 않나요? 어머, 대품군생 와우금은 처음 봐요.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멋진 수영을 가진 기립적성이네요. 화분하고도 너무 잘 어울려요. 이 아이도 정말 오래돼 보이네요. 아메스토르는 군생이 진짜 멋지네요. 이쪽엔 창들이 모아져 있었는데 제가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구경만 하고 가실게요. 여기 자북은 대품도 있어요. 정말 멋있죠? 옆에 칠석청도 근사하죠? 라우치의 아가들이 완전 바글바글 이렇게 많을 수 있는 건가요? 와, 완전 대품이죠. 이름이 천우엽변경. 너무나 커가지고 화면에 다 담기가 힘들더라고요. 진짜 대단한 아이예요. 오, 대단한 이너미스예요. 세월이 느껴지지 않나요? 저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네요. 커다란 백봉도 아름답죠. 어머, 청옥도 진짜 오래됐네요. 이런 청옥 보셨나요? 저는 해피 사장님네 와서 처음 봤어요. 이 오베사도 너무 귀여워요. 색깔도 예쁘고. 여기는 엄청 거대한 미니 오베사. 이 아이도 가족이 진짜 많죠. 와, 여기 완전 대품 파랑새도 있어요. 저는 외두가 있었는데 큰아이도 이렇게 진짜 멋있네요. 이쪽에는 멀로들이 모여있고요. 이 아이는 왕비 세실. 이름만큼이나 우아하네요. 어머어머, 이거 춘맹이에요.
세월이 느껴지는 수영이 진짜 멋있네요. 묵은 아이들이라 그런지 진짜 멋있네요. 이거는 라울 대품. 이 아이 또한 정말 오래돼 보이죠. 여기는 늘어지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오래 키우셨을까요? 정말 대단하네요. 이쪽 라인은 사장님께서 정원처럼 꾸미신 공간이에요. 여러 가지 식물들이 같이 있어서 특별하고 신기한 공간이었어요. 이렇게 꾸미시느라고 얼마나 정성을 들이셨을까요? 정말 예쁘고 아기자기한 공간입니다. 안성에 있는 해피연인의 다육농장이니까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꼭 한번 오셔서 이 대단한 아이들을 실제로 보고 가셨으면 해요. 제가 영상에 다 담지 못한 멋진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예쁜 영상 만들 수 있게 촬영 허락해주신 해피연인의 다육농장 사장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